다음 소식입니다. 화성시 서부 지역은 경기도 최대 쌀 생산지로 꼽히는데요. 지난달부터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모를 키우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3, 4일 안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일부 농가는 농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입니다.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모가 심어진 논바닥이 거북이 등딱지처럼 갈라졌습니다. 물을 머금고 한창 자라나야 할 모는 뜨거운 햇볕 아래 말라가고 있습니다. 40여일째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화성시 마도면 일대. 농민들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. 농민들이 지금 심어놓은 지가 지금 이게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. 보름 정도.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됐는데 이거 앞으로 3일, 4일 이 정도도 못 버티는 상황이 됐습니다. 지금 현재.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. 솔직히. 밭이나 과수원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. 멀리서 지하수를 퍼날라 간신히 작물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대로 비가 오지 않으면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 이게 원래대로 자란다고 성장했으면은 이 폭이 한 지금 현재 10cm밖에 안 되는데 30cm 정도는 이상 갔어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비가 워낙에 안 오다 보니까 지금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냥 목숨만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. 이게 현재. 현재 화성 서부 지역은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특히 지난달부터 누적 강수량이 20mm도 되지 않아 지난해부터 빗물을 모아 확보한 농업 용수는 모두 말라버린 지 오래입니다. 지하수마저도 점차 고갈되고 있어 화성시는 급수 지원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. 급수차라든가 뭐 양수기 동원해가지고 급한데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.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고 아마 빨리되면 내일부터라도 지금 하려고 해요. 문제는 다음 주까지도 화성 서부 지역에 별다른 비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. 속수무책 말라 죽어가고 있는 농작물을 보며 농민들의 마음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.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.